우후! 오, 환갑! 우후! 사람들아 졸고 있지만 찬물에 세수 한번 하고 아침을 열어 너무 잠들면 세월은 뛰어가고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잖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는 인생 노력해도 안 된다고 투덜대는 인생 호락호락 세상살이 만만치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던져버릴 수 없는 내 청춘이여 모른 척할 수 없는 내 인생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지쳐있지만 찬물에 세수 한번 하고 아침을 열어 넌 잠들면 세월은 뛰어가고 흐르는 세월을 참을 수가 없잖아 하루하루 뛰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노력해도 안 된다고 투덜대는 인생 호락호락 세상살이 만만치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던져버릴 수 없는 내 춤추며 모른 척할 수 없는 내 인생이여 빈 가슴으로 비록 비틀리고 살지만 내 꿈은 이루어진다 헐헐 날아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멀리 뛰어라 세월 따라오지 못하게 뜨거운 나의 가슴이 말한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야, 브라보 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24년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 저희가 또 아주 보고만 있어도 훈훈한 가수 두 분의 무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수 한강 씨, 무리용 씨 두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뭐 덕담 겸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여러분,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무룡 씨도 오랜만입니다. 예,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가수 무룡입니다. 아, 2024년 아, 청룡의 해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꿈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푸른 용의 해에 오신 두 분 아주 그렇지. 확실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네. 한강 씨와 네. 거기다가 이름에 용이 들어가는 무룡 씨가 오시니까 이야. 제대로 푸른 용의 해네요. 그러네요. 두 분이 오니까 네. 두 분이 오니까 주식시장에 뿌리향주 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빨간 줄로 쫙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한데 예. 제 노래 갈 대로 오는 데가 그런 노래예요. 한번 가까이 선생님. 세상이 그렇더라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원망도 아르리라 눈물 흘러 넘쳐도 왜 후회 없이 나느냐 간다 갈 대로 흐르는 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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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선생님의 또 이 자작곡으로 이렇게 네.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네. 사실 두 분도 이제 2024년 새해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강 씨 올해는 또 어떤 좀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올해 좀 목표가 있다면은 네. 그래도 가수 한강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또 이렇게 좀 이름을 많이 좀 알리게 됐는데 네. 또 한강 가수 한강 하면 또 떠오르는 히트곡 하나가 딱 나오면은 아 금상첨화겠다. 맞아요. 가수한테 최고지. 네. 그런 노래거든. 그러니까 네. 히트곡이 또 잘 되면 그와 함께 또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또 네. 부와 명예가 딸려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룡 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 저는 예.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이름이 무룡인데 원래 한자는 좀 다른 한자긴 한데 춤출 무제에 용용자를 써서 용이 춤추는 해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대박이 나고 싶습니다. 말씀 잘 하시네. 그러니까. 네, 이미 두 분의 라이브가 대박이었어요. 시작하실 그러니까, 때. 네. 아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 씨는 또 평범한 직장인에서 멋진 가수가 됐는데 이제 이제는이라는 노래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한강의 기적을 이미 이뤘다. 꿈을 좀 한 발짝 다가갔다면서요? 아 예.
항상 제가 한강의 기적을 했는데 네. 제 기적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저의 목표가 그 정규 앨범을 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네. 요즘 가수분들이 그렇죠. 예, 요즘 가수분들이 지금 정규 앨범 내기가 쉽지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무려 예, 신곡 8곡이나 이야. 예. 축하드려요. 대단하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앨범 내 말이죠. 타이틀곡 하나 넣고 그렇죠. 나머지 서브곡을 이렇게 넣는데 네. 인양반은 8곡이 다 타이틀곡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 될지 모르는데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예. 예.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 8곡이 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뭐 발라드 트로트부터 네. 뭐 정통 트로트, 댄스 트로트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담아가지고 네.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욕심도 많아. 이 정도면 콘서트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분장실에서 예. 한강 씨가 그 앨범을 저한테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근데 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릅니다. 저는 무슨 화보집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화보집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반칙이야. 어쩐지 삐죽거리더라고 우리 저. 아니 근데 한편 무룡 씨는 네. 가수 조항조의 1호 가수로 발표하게 됐다고요. 아,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 네. 네. 8곡까지는 아니고 예. 두 곡을 냈거든요. 네. 두 곡을 냈는데 이 두 곡 모두가 조항조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그 형님 왜 그래? 두 곡이나 딱 주신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시지 않는데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 아니 임수환 선생님이 10년을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들떠도 안 보시던 나는 그분이 절친인데 네. 무룡 씨한테 곡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인연이 와. 있으셨어요? 아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내 꿈이라는 노래가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지켜보시고 나서 아 이제 너의 꿈을 이룰 때가 됐다. 아, 이래서 이렇게 작곡을 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너무 기쁘셨겠다. 곡이에요. 근데 대가수 조항조 씨께 곡을 받았을 때 네. 마냥 좋지만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도 저는. 그럼요. 저 제가 네. 지금 선생님이 이름을 성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네. 그만큼 부담감이 있어요. 있지 네. 있지.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시니까 제가 그거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저한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네.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을 그쵸, 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부를 때마다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선배님이 이렇게 곡을 주셨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근데 노래 제목도 너무 좋잖아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무룡 씨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네. 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와 있다 느끼세요? 저는 제 꿈에 일단 제가 처음 가수를 시작하면서 이루었던 꿈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다. 멋있다. 네.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가수가 되고 싶어서 정말 힘든 가수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곡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도 한 해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제 꿈을 좀 많이 이루었는데 새로운 꿈을 또 이제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어떤 꿈? 아까 한강 형도 처음에 히트곡 얘기를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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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히트곡이 좀 나오고 그럼요. 싶어서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저 조항조 형님보다 무룡 씨가 잘하는 게 있네요. 멘트가 좋으시네요. 네. 조항조 형님 이제 멘트가 좀 잘 안 되시는 분이신데 아, 조금 말씀 너무 잘하시죠. 아니, 말씀... 아니 근데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매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강 씨는 되게 끼가 많고 센스쟁이시고 또 무룡 씨는 정말 순박하고 착하고 약간 순한 도련님 맞아요.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은희 아나운서의 그러면 저 선택은? 네. 아, 제 선택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배님. 네. 1번 한강, 2번 무룡. 저는 임성환 선생님. 잘한다, 진행 잘한다, 진짜. 야. 잘 넘어간다. 야, 정말. 우리 정은혜가 진짜 빨리 저 해외로 가야 되는데, 진짜. 아, 사실 제대로 찌들었네요. 상회 제대로 찌들었어요. 내가 제대로 묻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 그래서 있는데. 아 저는 네. 그래서 응원 더 해주고 싶다고 2024년도에 두 분의 그런 끼와 그 다음에 외모와 모든 실력이 다 빛이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분명히 말씀을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무대로 2024년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무대에서 한번 또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강 씨가 예. 준비하신 노래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 아 두 번째 노래는 네. 저의 정규 앨범에 속해 있는 곡 중에 네. 유일한 정통 트롯이에요. 정통 트롯. 예예. 그 노래 하는구나. 어떤 곡입니까?
올무라는 올무. 곡인데 예. 제가 그 전에 연모라는 곡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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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통 트로트 아 가수 한강이가 잘하는구나 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 노래 준비했어요. 라이브로요? 아, 이 노래 지금 일단 좋아요. 제목부터가 전통입니다. 네. 올무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 한강! 야! 올무 버린 사랑을 타고 있다고 믿은 건 나뿐인가요? 단풍도 시들면 낙엽 되는 걸 모르고 만난 걸 누굴 원망해 이별이 숨어있고 이별 안에는 보내지 못한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놓지도 못하게 하네 올무였나 나를 또 붙잡네 잘한다 식어버린 사랑을 타고 있다고 믿은 건 나뿐인가요? 단풍도 시들면 낙엽 되는 걸 모르고 만난 걸 누굴 원망해 사랑 안에는 이별이 숨어있고 이별 안에는 보내지 못한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놓지도 못하게 하네 올무였나 나를 또 붙잡네 아 사랑은 올무였나 전통 트롯을 부르면은 우리 한강 씨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 노래 만만치 않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연모 불렀을 때 몇 백만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최고를 기록했죠. 네. 얼굴은 완전 모던인데 네. 노래는 또 정통에 그냥 그러니까. 완전 정통파시네요. 반응 좋죠 이 노래도. 네, 이 노래가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좋아 좋아 노래가. 그 제가 김병걸 선생님. 그렇죠. 네. 네, 김병걸 선생님이 제가 연모를 부르는 걸 보시고 네. 아 요거. 한강 줘야 되겠다. 예, 네. 요 노래를 딱 선물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노래 딱. 벌써 작곡가들이 이게 딱 작곡가님들도 벌써 욕심을 내는 가수 아닙니까? 들으시면 네.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저렇게 욕심을 내고 사람의 마음을 싹 낚아채는 네. 우리 한강 가수도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왜요? 왜요? 데뷔 초회 때 예. 눈칫밥을 그래 먹었대요. 그것도 저 대표님 댁에서. 대표님 어떻게 어디 가셨는? 아니 대표님 아니 왜 저 한강을 저 눈칫밥을 왜요? 잡숫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데뷔 초창기 때 예. 이제 집에 집이 없어서 대표님 집에 이제 좀 같이 살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대표님 어머님 집이죠. 대표님 어머님 댁. 예. 심지어 대표님 댁도 아니고. 예, 대표님 어머님 집에 같이 살았는데요. 진짜 세상에. 얹혀 살았네. 그렇죠, 진짜. 그냥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예, 그 방도 이제 옷방에. 아이고, 아이고야. 옷방에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네. 한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네, 세상. 2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그때 살 때. 이제 어머니께서도 예. 대표님 어머니께서도 야야 너 니도 그 대표 니 너무 믿지 말고 니 갈 길을 가라 자기 아들한테 이게 옆에, 워낙 옆에 보기 안쓰러운 거지 워낙 힘드시니까 왜냐면 옷방에 문을 열면은 장정이 한 명 있으니까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네. 근데 그런데 그렇게 좀 힘들고 눈칫밥도 먹고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네. 포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 있으세요? 그 당시에 계속 궁지로 좀 많이 몰릴 때였는데 네. 희한하게 오히려 이거에 더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더 간절해졌어요. 누님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또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좀만 마음을 먹으면 다시 그쪽 분야라든지 네네. 돌아갈 수 있으셨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않았어요? 사실 네. 마음만 먹으면 네. 다시 직장 생활로 해도 그러니까. 되는데 그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이 길을 가고 싶다. 네, 난 이거에 그냥 목숨을 걸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 남자라니까. 대단하다. 와. 이 정도의 네. 굳은 심지를 갖고 있어야 맞아. 그래야 네. 뭘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무룡 씨도 네. 지금 데뷔가 이제 11년 차. 네, 맞아요. 2013년 데뷔. 야, 이제 오래 되셨는데 그 사실 그 기간에 또 무대를 쭉 해오신 건 아니고 또 잠깐 접었다가 다른 일도 하셨다고. 아,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가수 생활하면서 네네네. 아마 옆에 한강 형도 알겠지만 신인 시절에는 뭐 출연료도 못 받을 때도 그렇죠. 많고 경제적으로 네, 힘들지. 네, 막 그 좀 신인 가수들 괴롭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좀 이쪽 이렇게 일을 맞아요,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무대도 잘 없고 네, 막 출연료가 나오는 건데 안 나온다고 하고 아, 안 주는 경우도 아, 많고. 네,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오히려.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죠.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가수 생활하는데 돈이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이동하는데도 다 돈인데 다 비용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거 자체가 비용이죠. 그래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각종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중간 중간에 아, 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힘들었을 때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네네.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아~ 신축 회사에 취직을. 네, 그 네 한국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회사를 취직을 해서 예. 신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힘든 일인데 아무래도 그게 다 시멘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집에 오면 뭐 턴다고 털어도 계속 먼지가 하얗게 먼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딱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네네. 자격증을 따서 어떤 소방 자격증을 따서 네. 소방이라면 여기 무슨 어떤 건물이든지 막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런 자격증을 따서 회사를 취직을 해서 일도 좀 했었고 네. 근데 자격증까지 따서 취직을 했으면 또 네. 그냥 안정적으로 그쪽으로 쭉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아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뭐 방송국 무슨 프로그램인데 네. 오디션인데 한번 지원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 주중엔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주말에도 오시라 해서 갔는데 오디션이 덜컥 합격을 했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인재를 한 명 잃었네요 네. 이런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또 퇴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네. 오디션 합격해서 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경연을 딱 했는데 1라운드에서 떨어졌죠. 아~ 하지만 다시 가세요. 못 잡고. 야~ 저는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제 다시 가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라서 네.
불씨를 지펴준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이 일이 맞네. 얼마나 또 간절하고 멋진지 아니까 노래도 한음한음 정말 정성 들여서 부르시는 느낌이 나는데 특히 문용 씨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런 걸 좀 느끼실 때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연말에 여기 아침마다 수요일에 네 도전 꿈의 무대에서 그 왕중왕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조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시기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못 오시고 아버지가 대신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셨는데 평소에 되게 무뚝뚝하세요. 약간 츤데레라 그래야 되나? 근데 별 말씀 없으시다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해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날따라 방송에 와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박수 치시고 방송을 되게 재밌게 하시고 말씀 없으시는 분이 인터뷰할 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이제 끝날 때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아버지랑 같이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제 여기 별스타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 모습을 올리고 나서 그 당시엔 몰랐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딱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 아닌가.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문용 씨가 아버지 생각나는구나 또. 아이고. 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싸. 아니 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제가 촉 좋은 거 아시죠? 예. 딱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지금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올해에는 두 분이 큰 일을 한번 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기운이 보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런 기운을 가지고 1부 마지막 무대는 또 무룡 씨가 장식을 해줄 텐데요. 네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곡이랑 같이 수록되어 있는 모성초라는 노래. 모성초. 네. 그럼 저희는 큰 박수로 모성초 청해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뒤에 숨겨둔 검정 고무신 하나 하얀 실로 꿰매어 신고 살다 가셨네 갈바람 시집살이 눈물강을 이루고 새벽 한숨소리에 밤까마고 우누나 꽃 피우지 못하고 피기 전에 꺾여버린 청춘을 검은 눈물 세월가게 숨기고 즐겨서 끊지 못한 인연을 따라 갈렸다 가려운 여인이여 우리 어머니 한가야만 갈려 너희다 내 크면은 이미 발전 담지 말거라 못하고 피기 전에 꺾여버린 청춘 검은 눈물 세월강에 숨기고 해장술 소매 젓는 나머지 따라 즐겨서 끊지 못한 인연을
숫자는 담지